집 앞에 풀을 놓거나 혹은 집 뒤에 나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깊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X라는 거죠. 두께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피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확실하게 단조롭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더 눈부시게 만들어준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놨죠. 훨씬 더 이 오브젝트들은 이 공간에 딱 붙어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입니다. 이제 2024년도 끝나가죠? 우리 뭐가 다가오고 있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트렌드 휙휙 바뀌는 게 이 디자인 모션 그래픽이거든요? 미묘하게 변해가는 이 모션 그래픽 시장에서 약간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영상 요런 것들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단순하게 기능으로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매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좀 더 시각적으로 한눈에 매력을 확 당겨올 수 있는 드로잉. 이 드로잉이 포함된 아트웍을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게 표현하고 만들어내야지만 이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드로잉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션 그래픽은요 예를 들어서 UX, UI 또 디자인과는 다르게 시각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소비자에게 임팩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건요 드로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허전한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 디자인에서 뭔가 어설픈 기능만 넣은 게 아닌 시각적으로 빈틈없이 화면을 채우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6살, 7살 되는 이런 친구들 그림 배울 때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유치원 수준까지 가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나이 때 친구들은요 집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그립니다. 좌우만 채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거겠죠. 집을 그렸어. 문도 그리고 맞죠. 창문도, 나무도 이렇게 그립니다. 옆에다 풀도 그립니다. 이렇게 햇님도 그려주잖아요. 나는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름까지도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누가? 유치원생. 자, 그런데 이렇게 좌우로만 오브젝트들을 다 배치하게 만들면은 뭔가 좀 단조롭죠. 평면적이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지금 20세가 넘으신 드로잉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앞뒤를 채워줘야 됩니다. 바로 뎁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집을 아까 그렸을 때 집 앞에 풀을 놓거나 혹은 집 뒤에 나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에 있는 풀도 크게 그려주고 좌우만 챙긴 게 아닌 앞에는 풀이 있고 중간에는 집이 있고 뒤에는 나무가 있다는 게 느껴지겠죠. 자, 지금 보는 요 드로잉에 기반된 아트워 저희가 만들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는 근경, 뒤에 있는 구름은 뭐라고 하죠? 원경이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메인 오브젝트들 이렇게 이미 근경, 중경, 원경으로 뎁스, 깊이감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집 주변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서 집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나무는 뒤에 있고 이 풀도 집보다 앞에 나와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뎁스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표현을 해주면서 앞뒤를 채워주면은 이 공간은 평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깊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지금 만드는 이 공간은 되게 평면적이죠. 왜? 우리는 2D 모션 그래픽, 2D 디자인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제가 방금 뎁스를 알려드렸어도요 이게 빠지면은 단조롭게 느껴질 겁니다. 바로 뭐냐면 부피입니다. 부피. 드로잉도 이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거를 실제로 저 이거보다 더 잘... 이 집도 정면으로 보이는 이런 것보단 약간 이렇게 부피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옆에 창문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고 풍부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마치 줄기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그냥 선으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좀 더 부피감 있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두께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두께감이 부피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확실하게 단조롭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약간 반측면 45도 각도를 표현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부피감이 느껴지니까 뎁스까지 느껴지면서 훨씬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뎁스와 부피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단색보다는 요걸 많이 씁니다. 바로 그라디언트.
자, 이거 그라디언트 뭔지 알고 계시죠? 유행한다고, 많이 보인다고, 이거 무조건 써야 되냐? 맞습니다. 써야 돼요. 근데 이런 유행 따라가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유는 알고 따라가야겠죠. 왜 그라디언트를 쓰면 좋을지.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라디언트는 뭐예요? 무언가 한 가지 색이 아닌 하나의 어떤 특정한 밝은 색과 그리고 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거나 색이 달라지게 되는 어두운 색이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밝은 색이 있다라면 빛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긴 가깝고 빛이 없는 이 어두운 곳은 멀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 뭐예요? 이 평면적인 공간을 더 깊이감 있게, 더 넓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예시를 보면 어때요? 그냥 흙과 백으로 단색으로만 채워둔 겁니다. 밝고 어두움이 적당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단색을 넣으면 좀 더 확실히 색이 화사해지고 보기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도 쓸만하단 말이야.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라디언트를 여기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때요? 확실하게 더 덩어리감도 달고, 맞죠? 빛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러한 아트웍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뭔가 밝기 때문에 빛이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어둡기 때문에 얘가 평면적이지 않고 더 둥글고 거리감이 확실히 느껴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배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밝고, 그러면 이곳과 이곳의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적이지 않은, 단순하지 않은, 더 넓고 깊이까지 있는 공간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부피감을 줬던 그 줄기인데 여기에도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주니까 어때요? 여기는 뭔가 밝고 배경에 있는 여기는 뭔가 어둡고 뒤에서 뭔가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과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우니까 확실히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이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우리는 단조롭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입체감 있고 깊이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드로잉이라면 제가 정말 기본 오브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런 모션 그래픽에 쓰이는 아트웍 드로잉에서 바로 요거, 빛과 그림자가 없으면 깜깜하고 어둡겠죠. 이 클래스를 듣지 않은 여러분들의 앞날처럼 실제로 이 드로잉에서 빛과 그림자가 없으면 붕 떠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뻔해요. 현실에서 어때요? 우리는 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이 시각적인 결과물 드로잉에도 똑같이 빛과 그림자가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한번 빛과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 볼까요? 어때요? 확실히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라디언트에서 더 눈부시게 만들어준 빛과 이런 게 뭐예요? 이 오브젝트에 인접한 물체에 그림자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훨씬 더 이 오브젝트들은 이 공간에 딱 붙어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도 정말 미묘한 차이거든요. 뭐가 추가된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빛과 그림자인데 이 뒤에를 더 눈부시게 밝게 해서 이 오브젝트 끝에 림라이트 살짝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만들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아주 얇은 하이라이트들 보이시죠? 이런 게 표현이 되면은 이건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이런 게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이곳에 옮겨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법칙을 통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어때요? 확실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드로잉 원칙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니까 허전하고 평면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고 빈틈없이 채워진 것 같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모션 그래픽을 트렌디하게 채울 수 있는 네 가지 원칙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모션 그래픽이니만큼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패스 캠퍼스의 모션 그래픽 온라인 클래스에서요. 빈틈없이 아트웍과 움직임을 채워드리는 법을요, 2025년도 트렌드에 맞게 슈퍼 그레디언트, 페이크 3D, 지오 미니멀리즈, 페인팅, 블락 타이포그래피, 글래스 모피즘까지 6가지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앱 하나로만 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이번 기회에 기능적인 부분보다 이 장면을 어떻게 더 매력적이고 완성도 있게 시각적으로 더 신선해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식들을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요. 기능보다 더 중요한 이런 드로잉적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배워가시면 정말 오랫동안 그 원리를 바탕으로 계속 신선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